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브이앱에서 쇼케이스 하려고 생각이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일단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계속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다른 것도 봐봅시다. 아 방금 제가 트위터에다가 하하하라고 올렸는데 정지를 당했었는데 일시 정지를 당했었는데 방금 또 네, 긴급적으로 대치를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팬분들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좋고요. 하게 나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단어들도 풍성하게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질문을 어떤 걸로 받아볼까요? 활동에서 뭐가 제일 기대돼요? 때문에 매 무대마다 다르게 하고 싶고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제 또 기존에 방송하기 전에 사전에 보내는 그런 방송용 안무 영상을 항상 이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틀 안에서 많이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각자 다른 컨셉으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무도 그렇고 네 뭐 와이어리스 버전이나 뭐 핸드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고 싶어 해요. 저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에 있을 저 앨범 활동들 무대가 다 기대가 됩니다.
와, 통역사분 있으면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외국인 계시. 다라는 뜻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괜찮길 바랐고 항상 예,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든 꼭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어제 라면을 먹고 자서 부어가지고 얼굴이 여러분들은 사실 몰라도 되니까 네.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노래 만들고 안무 만들고 안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네, 힘든 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앞만 보고 전진해야지. 예. 잠시만요. 좋았어, 감사합니다. 원래 이걸 날기를 달아줘 이거 잘안 먹는데 있어서 먹어봅니다. 뮤비 찍을 때 에피소드. 원래 그룹 활동할 때 얘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쉬기도 하고 쪽잠도 자고 과자도 먹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25시간 동안 쉴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나면은 자켓 촬영을 해야 되고 자켓 사진 촬영을 해야 되고 밥도 퍼다 주셨어요. 밥도 먹고 그냥 화장실 갈때 빼고는 거의 시간이 안 났었어요. 세트 이동할 때 빼고 좀 저한테는 에피소드랍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새로운 스타트니까. 아, 제가 오피셜 바이 젤로 필름이라고 부계정이 하나 있는데 영상만 올리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 SNS에. 아, SNS, 이거 인스타그램에.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영상을 좀 그렇게 위월드한 거 되게 즐기긴 해요. 혼자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 모니터 하면서 행복하게 혼자 웃고 그런 거 되게.
비트 만들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애정도 아직은 많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피아노 배울 애정은 없습니다. 뭐 놀다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거고요. 딱히 배울 애정은 없습니다. 좋았어요. 영상 편집 관심 진짜 많죠. 뮤직비디오 네버기브 때부터였나? 네버기브 때부터였나?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 제가 관여를 하고 제가 짰어요. 뭐 댄스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튼 단장님이 바깥에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깥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안에서 제가 가편집본이 나왔을 때 직접 가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좀 보면서 혹시 편집 같은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피아노보다 더 많아요. 영상 재밌는 거 더 많이 올려주겠음. 좋았어 또. 아, 제가 스폰을 막상 해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가지고, 마침 그때 커피 먹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싶어라고 스포를 드렸네요. 앨범 스포요?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더 아껴두고 있는 곡들은 뒷순서로 해서 머리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어우, 잘못 눌렀다.
드리겠지만 언젠가 통역하실 수 있길 바래요. 일단 저의 원래 음악을 번외로 해서 이제 2310이라는 타이틀명으로 23살의 10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마이너한 감성 그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게 되었었고 사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좀 멀리 봤었을 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니까. 아, 그렇다고 지금 이제 내는 이 곡들이 취권도 이제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올릴 예정이고요. 다른 것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호. 모든 곡이 섹시합니다. 왜냐? 제가 섹시하니까요. 네, 뭐 제가 옛날에 비해서 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예.